안녕하세요, 대접하십니다. 요번에 니어 복각에 이어서 이 에텔가르드 3인방이라서 나왔네요. 그래서 유크스랑 사리사 그리고 에델가르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사리사가 제일 좋다고 하네요. 근데 유료 뽑기라 할 만한 가치는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예, 안 해. 난 추억 뽑고 이제 과금 거의 안할 거야. 일단 에텔가르드는 지금 대충 알아보자 보니까 한방딜이 좋다 하더라고요. 근데 미친놈이 소비 SP가 240이에요. 어떻게 쓰라는 거죠? 일단 불량점도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는 평이 많습니다. 근데 뭐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한방덱에서 이 마력 활용이 진짜 개쓰레기 같은 거라서 애매합니다. 그리고 필살기는 그냥 무난무난하네요. SP 최대 SP 100%. 그러네. 필살기 쓰면은 다시 리필되는 그런 느낌이네요. 예, 네, 근데 많이는 안 쓴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유쿠스는 그냥 개쓰레기래요. 그 도르테아처럼 상향받지도 않았고 이게 7회가 박히면 좋은데 30% 확률로 자신이 데미지를 쳐맞아요. 쓰레기고 뭐 버프 같은 경우도 후열 시 아군 앞에다가 힐해주는 건 좋은데 전열 시 전후열 전체이기 때문에 안 쓴다 하더라고요. 사리사가 그나마 유능한 메이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전후열 SP 회복도 쓸만하고 후열 시 전열 물공 상승 이것도 좋다 하더라고요. 특히나 이제 암살자인데 검팟에 쓴다고 하는데 뭐 대충 보니까 버스 스텝도 좋아 보이네요. 랜덤이네. 적 전체 더블 와이드 버스는 항상 있으면 좋죠. 아무튼 그 스킬을 쓰고 뒤로 가는 게 있어요. 예, 그래서 나쁘지 않고 이게 검각이 있다던데 여기 있네. 불과 칼날의 음모에서 적단일 검 단검 불 내성 하락 효과 있네요. 개 좋은데? 이거 진짜 개 좋은데요? 거기다가 힐도 있는데요? 임시 치료인데 임시가 아닌데 개쩌는데요? 거기다가 뒤로 후퇴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노각성에도 좋다 하더라고요. 와 그냥 다 까네 그냥. 얘는 그냥 무료 뽑기로. 조금만 뽑아볼게요. 이 마침 나눠져 있어서 10 뽑으면 안 되나? 잠시만요. 얘만 뽑고 싶어요. 하리사만 딱 되겠다. 많이 쌓아놨네. 얘 많이 쌓였네. 하도 뽑기를 안 하니까 한번 봅시다. 아우 씨 좆될 뻔했네. 아 욕해서 미안합니다. 자 과연 한 번에 뜰까요? 아 요번에 그씨 링유 때 너무 안 뽑아가지고 아쉽긴 한데 느긋하게 봅시다. 한 방에 뜨면 좋고. 어? 아, 근데 부왕은 언제 뜰까요? 이제 부왕 뜨는 꼬락서는 최근에 못본것 같은데? 오레와 그래. 스테키나 단나 이기르베키와 사성은 떠서 뜰 가능성은 낮은데. 아, 이게 또 화면 이거 다 보이네. 이게 어떻게 안 뜨는 거지? 저번에 안 뜨더만 또 뜨네. 잠시만요. 야, 끝까지 안 뜨나? 에헤이, 이게 끝인 것 같은데. 사리사 얻기 참 힘들다. 토벌도 돌려야 되는데. 아, 이 게임도. 아, 근데 이 게임은 너무 할게 많아. 이게 문제예요. 재미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재밌긴 해요. 뭐쭉 해봐야 되나? 근데 이게 점점 함정 같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. 링유까지는 뽑고 접을 거니까. 아 요번에 뽑았어야 되는데 씨. 반차에 사이사가 뜨면은 제가 접을 확률이 줄어들겠죠? 접으라는 건가? 쓴 비용이 아깝긴 한데 그냥 스토리 뽕은 이미 그 시즌 1에서 끝난 것 같긴 해요. 변옥 넘어가고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. 그 전까지는 진짜 재밌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즌 1도 개판이었어요. 마지막에 갑자기 배신을 때린다.
물론 뒤에 더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변옥 1 스토리상은 뭐 큰 이유 없이 배신한 거더라고요. 그냥 꼬아서 예. 뭐 스토리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본 것만 아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황무지 이야기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로그라이크를 하는 게 낫기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뜨나? 에헤. 부캐까지 먹읍시다. 사리사는 그래 좋다고 하니까. 사리사, 아 맞다. 그리고 부캐는 또 언제 깨냐? 부캐 일단 파디스 빨리 깨고 접어야죠. 일단 봅시다. 어? 마지막이 주나? 사리사 진짜 뜨냐? 저는 솔직히 말하면 행운 무기도 포춘 무기도 안 만들었거든요. 귀찮아서 이제 흑룡 모두 떴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좀 그래요. 그냥 좋은 기억만 남고 갈지 말지 애매해. 뽑기도 마마 먹으면 부캐에서 여러 번 뽑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메인 캐는 안 나온 것 같고 게임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재미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뭐 이만큼 재밌는 게임도 없긴 해요. 솔직히 옥토패스 트래블러가 잘 만들긴 했는데 난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. 내가 진짜 혐오하는 것 중 하나가 단순히 EX 이딴 거 쳐 붙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딴 걸 싫어하는데 이 게임은 너무 그런 게 많아요.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색깔 놀이라고 하죠. 네. 똑같은 앤데 데미지 개수만 바꿔가지고 졸라 세게 만드는 그런 걸 혐오합니다. 뭐 그렇게 할 거면 디아블로처럼 파밍 요소라도 있든가 지금 막 애매해. 뭐 안 뜬다 말고. 아 맞다 얘는 A2 뽑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부캐는 니아나 뽑읍시다. 부캐는 A2 뜨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죠. 뭐 2B 떠도 나쁘진 않고. 뭐 뜨겄냐? 큰 기대 안 합니다. 근데 그래도 부캐는 이번 주, 아, 이번 다음 패치 전까지는 그래도 깨야겠는데, 이거. 마지막으로 니얼은 몰빵 해봐야죠. 그래도 부캐니까. 여기 A2 뜨면 그래도 의미가 크거든? A2 뜬 다른 캐를 일가가 노린다? 괜찮은데? 한번 그거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. A2 있는 부캐가 하나 더 있을 거거든? 막 두 개도 아니고 하나? 거기 정도는 뽑아볼만 하죠. 그리고 니어도 한번 뽑기 올리면 좋고 이번 주 한번 올릴 거 가글 봐야겠네요. 살이 사가지고 뽑기 올리기는 애매하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 나 안 뜨네. 본캐급 부캐인데 얘. 근데 얘는 어차피 파디스까지만 60프레임으로 깨고 안 할 거라서 나 이 게임 이런 게임은 이제 조심해야겠다. 뽑기가 비용은 비싼데 그러니까 밸런스를 계속 부시니까 그러니까 미래시 있는 게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의욕이 떨어지더라고. 실은 미래시 한번 봤습니다. 그 결과 지금 쓰는 애들의 90%를 안 씁니다. 아 80%라고 하자. 80% 정정. 이미 출시된 게 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다 쓰레기예요. 그냥 다 병신되는 거예요. 그냥. 예. 안 써. 아 물론 이제 직업의 탑에서 쓰냐 하면 쓰겠지만 그냥 뭐 다 그냥 의미가 없다 보면 돼요. 뭐 한 10% 20%만 남아요. 예. 나중 되면 오히려 사성 더 뛰어난 게 훨씬 더 많이 쓰고 쓰레기 되더라고. 쓰레기.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. 그 의욕이 사라지더라고. 미래시 없는 게임을 해야 돼. 개똥 같아 미래시 있으니까. 할 이유가 없어. 하는 게 병신이 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. 웬만하면 지금 좀 정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점점 그러네요. 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들 공감하실지 아니면은 뭐 그렇겠지만 웬만하면 일본 서버는 신경 안 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괜히 나는 좀 알아본다 했다가 솔직히 니어도 이거 두 번째 거 나오거든요. 그거 다 개 14기예요. 한 명 빼고
진짜 14기 14기 그렇다고 A2가 뭐 육성되면 엄청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. 개쓰레기예요 그냥. 아니 개쓰레기 아닌데 상향을 그렇게 심각하게 못 받아요. 예. 뭐 그래도 좋긴 한데 예. 당연히 뭐 입이나 이런 데 쓰지도 않고요 나중 가면 뭐 지금도 빼는 추세인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괜히 우울한 영상 한번 찍었는데 그래도 니어 있는 그 A2 있는 캐릭이 하나 더 있어요. 예, 그 캐릭터 한번 뽑기를 한번 하겠습니다. 아마 루비는 1000개 이상 모았을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A2가 만약에 뜨면 그 한 개정만 하고 아니면 뜰 때까지 좀 더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뿅 우울한 얘기 더 미안해요.